자, 지금까지 대장암을 부르는 생활 습관, 또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을 꼼꼼히 따져봤는데요. 이번에는 이 식생활을 실제로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꾼 이후에 대장암을 이겨낸 분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관악구 대장암을 당당히 극복한 사례자가 있어 찾았는데요. 56세 박동철 씨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마침 식사 중이신데 닭껍질을 다 벗기고 드시네요. 안암과 직업에 한 30년 종사를 했는데 대장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어떻게 생활을 하셨길래요? 30년 동안 애니메이션 감독을 했다는 박동철 씨. 한번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앉은 자리에서 모든 일을 다 해결했다고요. 철야 근무는 기본, 퇴근할 때나 돼서야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볼 수 있었다고요. 불규칙한 생활 습관과 식생활이 지속되던 어느 날 대장암 3기 말 판정을 받게 됐는데요. 남편의 투병 생활로 식사 준비한 아내의 손길이 분주해졌습니다. 들기름이 씨앗기름이라서 암 예방에도 좋고 암 방지하는 데도 좋기 때문에 항상 들기름을 즐겨 먹고 있습니다.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들기름은 기본이고 고기 가득해서 채소 가득 식탁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차이가 나는 밥그릇. 예전에는 이가 이렇게 밥을 많이 먹었었어요. 밥그릇 크기도 작아지고 흰쌀밥에서 현미밥으로 식습관은 물론 생활습관까지 바뀌었다고요. 대장암 판정을 받은 이후 하루에 한 시간씩은 꼭 공원에 나와서 함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큰 준비 없이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생각해서 저는 항상 속보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식사량을 늘리기보다 살짝 구운 마늘과 군고구마, 말린 과일 같은 간식을 먹는다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것부터 꾸준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는데 앞으로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장암으로 고통받는 분들 기운내시고 꼭 완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끝으로 두 분께 강조의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위 교수님. 아, 네.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배우신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요. 올바른 식사습관과 생활습관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식품들을 골고루 균형 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예, 나는 뭐 평생 동안 대장암에 안 좋다는 일만 하면서 살았다. 이런 분들은 대장 내시경이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 오늘 피토케미컬이 들어있는 오색 채소들, 색깔 채소들 많이 드시면 좋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네. 내일은 그 방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색 채소들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방법 내일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도 잊지 말고 10시에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